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하락이 크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 걱정하시는 또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같이 보고, 지난 시간 했던 종목군들 복습 한번 해보고, 이번 주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이 양복에 검정색 넥타이가 아닌 지금 빨강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새빨갛게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증시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소문내 주셔서 덕분에 구독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력이면 실력, 그만큼 이제 인물이면 인물은 조금 빠지지만 뭐 아무튼 뭐 실력을 자부하고 한국경제TV 안에서도 또 베스트 파트너로 또 그렇게 열심히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V라든지 또는 유튜브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고, 준비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뭐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했던 것이 10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시장에 이제 악재로 조금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주요 원인이 지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4%대를 이제 상회했습니다. 상회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양상들인데, 지금 잠깐 한번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최근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요걸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4%를 조금 상회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5%대까지 올라갈 때 증시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면, 증시가 이제 이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5%에서 밑으로 10년물이 내려가면서 증시는 아이러니하게 또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이제 반대로, 최근에 반대로 다시 한번 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질은 이거죠. 결국, 미국에 대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번에 3월 달 금리나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이었다면,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시장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4% 전후로 해서 움직임을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다가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삼성 AI 폰 관련돼서 이제 단기 상승은 움직였지만 시장을 이끌어가지는 못했고, 마찬가지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이끌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무조건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적중을 했고, 주도주에 대한 반격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불확실성에 대한 확대, 여기 이제 또 정확하게 불길한 예감들이 이제 적중하면서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 그러죠, 홍해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전에 요 지도는 이제 지난 시간 했던 지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주식을 하다 보면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그죠?
그런 이제 뭐 하갈하고 살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이제 홍해와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연출되면서 뭐 해운 관련주나 물류 관련주 그리고 또 전쟁 관련주까지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예상을 했던 대로 이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너무 평화적으로 가버린다면,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이게 너무 평화론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가 갑작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대신 시장이 불확실한 불확실할수록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더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중동 사태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좀 잠잠한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이벤트가 확산될 여지는 있다라는 것까지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홍해는 여기가 이제 홍해를 얘기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게 많이 나오면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홍해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홍해는 이제 여기를 이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면 약,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약 열흘 정도가 더 걸리고, 운임비는 약 10에서 20% 정도가 올라갑니다. 뭐 우리나라 전 세계가 대부분 다 이제 해상 운임으로 약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인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되겠죠. 인도. 왜냐하면 인도에서 유럽으로 이제 수출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인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관련된 부분들도, 뭐 밀이라든지, 밀 수출 세계 2위가 이제 인도입니다. 밀이라든지 사탕수수, 이제 설탕의 주 원료죠. 사탕수수라든지 또는 뭐 일부 커피 같은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농산물 관련된 가격이 들썩들썩 할수 있는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참고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니까 지난 시간 방송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송 4일 전 했던 거 반드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해운이라든지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도주가 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테마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시장은 지금 현재 제가 악재로 집었던 이두 가지가 변수가 크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한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금리나 시점, 요게 최대 제일 좋은 것은 두 번이죠. 베스트는 3월 달에 한번 하고 6월 달에 한번 하고 이렇게 두번 하는 게 제일 좋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6월 달에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전반기 무조건 한번 합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 하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동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는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가지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좀 악재로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그럼 앞으로 이 시장 계속 빠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물론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슈가 될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방산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또는 이제 농산물 관련돼서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AI가 생각보다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것,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를 계속 제가 집었었는데 로봇 관련주가 반등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제 기대치만큼 못 미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더욱더 강하게 갈 거라고 봤었는데, 그래야지만 지수가 올라간다고 봤는데, 로봇 관련주 강하게 못 가면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버린 모습들. 그 통신 장비도 보면 선별적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서 조금 기댈 언덕이 없다. 반도체도 이끌어 가지 못하고 2차전지도 이끌어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성장 섹터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성장 섹터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하면서 시장 못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 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그래도 갈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바닥은 어디쯤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좀더 보시면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방산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과거의 방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방산 삼형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잡주로 구성된 삼형제인데, 우리가 이세 가지가 이제 빅텍, 포스텍, 스페코. 이 종목군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테마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바뀐 것이 이제 독수리 오용제였죠. LG 넥스원, 풍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우리나라를 지킨 다섯 종목.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방산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방산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독수리 오용제가 좀더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주가 추이를 최근 보면 한국항공우주 볼게요. 한국항공우주도 오히려 이제 빠져버렸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빠졌고요. 그죠? 우리 현대로템, LG 넥스원 다 오늘 다 하락을 했습니다. LG 넥스원은 소폭 약보합에 그친 모습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자 포스텍, 자 이런 종목은 다 강하게 올랐어요. 테마가 더 강하게 올랐다. 그 말인즉슨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지정학적리스 조금 부각되면서 신냉전 체제가 좀더 공고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전쟁까지는 안갈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봐야 되고, 시장은 단순 테마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 지금 보면 이제 퍼스텍이라든지 또는 스페코라든지 빅텍의 공통점은 지금 낙폭이 대단히 컸었다. 낙폭이. 대신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독수리 오용제 종목군들은 낙폭이 크지 않고 고점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냈다는 거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보면 이제 빅텍이나 포스텍 스페코는 이제 100, 240선과 480선 돌파해 나가는 시점이었던 거고, 독수리 오용제 기업들은 이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방산주 안에서도 이제 주도주 패턴은 독수리 오용제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테마 삼형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방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순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따라서 들어갈 때는 트레이딩 관점 이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와버리면 이런 방산 삼형제 테마는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 이제 오늘 해운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흥하해운이 지금 현재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이 조금 안정적인 운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두 가지 종목을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 자 흥하해운도 보면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꽤 많이 텄습니다. 이제 고점에서에 대한 거래가 많이 텄다는 것은 결국 이제 빠져나가는 물량이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단기 고점의 형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오늘이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고점이 한번 형성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대표님 그러면 오늘 해운주 앞으로 이제 보면 안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동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파동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돼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할 때는 지난주는 공략이 가능했지만, 그죠? 근데 이번에 이미 튀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쫓아서 매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 오히려 이제 한번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익 실현하고 밑에 내려와서 또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다. 물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도 오늘 이제 동방이나 KCTC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꽤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고점에서에 대한 거래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KCTC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이제 동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눌렀을 때, 시세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눌렀을 때 봐야 되는 거고, 결국 순환매에 대해서는 계속 움직이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고 이번주 매수하에서 대응하신 분들 잘하신 거고, 자, 이익 실현까지 같이 하시면 되고, 다음 또 다시 한번더 재매수는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결국 이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승 압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물가가 올라가면 밥상 물가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 오늘 이제 비료 관련주가 한 번씩 또 순환매가 또 돌았습니다. 사료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한일 사료라든지, 또는 고려산업, 이런 사료 관련주도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지금 현재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료는 대두하고 옥수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더 현재 중동 불확실성과 엮어서 본다면 이제 설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설탕은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많이 생산한 것중 이제 사탕수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한제당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갑자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을 보면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것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돌려낼 수 있는 위치는 대단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테마로 본다면 대한제당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무겁기 때문에 종목이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뭐 이런 커피에 대한 가격의 인상 가능성도, 그런 부분도 함께 볼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커피 관련주는 보면 종목이 좀 작습니다. 소형주들이 많아요. 보라티알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한국 맥널티 이런 것들이 종목이 조금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비중 조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것도 보면 240선, 480선 밑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슈는 될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 대신에 지금 현재 보면 AI 관련주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아직 이제 갤럭시 은폐액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걸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반응도 시장에서는 아직 긍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AI 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다고 보는데,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조금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는 게 차이 났죠. 이제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이제 경고원 들어와서도 살아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요렇게만 보면 이제 신고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 보면 2015년도에 있는 가격들까지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죽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다른 여타의 보면 이제 생성 AI 주들보다는 좀 강한 흐름이었고, 그래서 이런 강한 흐름들이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올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성 AI 관련 주들은 여전히 저는 좀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생성 AI는 우리가 2주 전에도 한번 정리를 싹 해서 급등하기 전에도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 빨간주식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반도체가 무조건 반등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가 반등 나오면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로 이제 한미 반도체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는 결국 이제 최근 HBM 관련된 이슈가 있던 종목이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낙폭이 크다고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SK 이닉스와 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3단에 들어간 기업이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재평가를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가대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아요. 반도체가 이제는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되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뭐 QRT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개별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반등을 보였지만 반등이 또 약해졌고, 이럴 때 이제 시세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다 빠진 겁니다. 그랬을 때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 기업들이 반등 나와줘야지만 지수가 반등합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 정도도 보면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지금 자리에 조금 과하게 빠진 거죠.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서 한번 21선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빠지고, 다시 한번더 저항에 맞고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좀 제한될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돌려낼 수 있는 움직임이, 인위적인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구간은 대단히 저렴한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월달에 또 연말 정산 관련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연말 정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전비조 같은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연말 정산과 세무 소프트웨어를 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비전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솔루션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가 바닥이냐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빠지면 계속 빠진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물론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를 때, 더 꼭지일 때더 오른다고 얘기하고, 빠질 때다 빠졌는데 거기서 더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얄밉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빠지니까 더 빠진다. 막 2000포인트 간다. 23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채팅 글들도 한 번씩 보이는데, 절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저는 오히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단기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바닥 검색기를 한 번씩 다 나눠드렸는데, 그 바닥 검색기를 보시더라도, 오늘 이제 6종목 정도가 출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30개 이상 넘어가면 그때가 이제 단기 바닥이 형성됩니다. 그죠? 내일 정도 되면, 내일 정도, 물론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내일 정도 되면,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30개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업종별로 바닥에 대한 부분이 많이 형성되는 업종. 그 우리가 과거에 보면, 과거에 이제 9월 22일 날 보면 이제 저희가 반도체 바닥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보면, 이때도 아침에 이제 9시 13분에 보냈었는데, 그때도 이제 반도체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날 30개 이상 종목 중에 반도체만 9개였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반도체 바닥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도 10월 27일 기준 이하로 장기 투자 가능하다. 이게 10월 31일 문자 나와요. 이때 이후로 2차 전지가 50% 올랐습니다. 근데 이날 2차 전지가 4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가 바닥이 언제쯤 뜰까? 아, 난 언제쯤 바닥에 떠서 내가 거기 집중 투자할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오늘 채팅창에서도 우리 회원분 한 분이 나 현금 50%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이 집중 투자를 할수 있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 밀려서, 아, 나 그냥 여기서 손절하고 나갈래. 깔끔하게.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팔고 나간다? 그렇게 바보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장은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살수 있는 자리까지 대표적인 기업들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더 보시면 어떨까. 시장이 지금 오늘도 내용은 대단히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승 종목 수가 오늘 250개 정도 되고 하락 종목 수가 22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건 역대급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겁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주도주 패턴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주도주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 대부분 다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고 해운이나 물류,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낙폭과대 이후에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주도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주 얘기했던 해운 물류 관련이 올랐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거는 결국 제가 테마로 봐야 되고 트레이딩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지수가 넘어간다고 본다면 이런 주도주에 대한 대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최근에 지수가 빠진 걸 보시면서 아예 난안 돼. 아, 난 그냥 이제 주식 안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왔습니다. 다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정도 되면 바닥 검색기 한번 몇개 뜨는지 보고 저희가 내일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든지 뭐 회원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든지 그렇게 바닥이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빨강색 넥타이를 내고 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종목이 다시 한번 더 빨갛게 제 넥타이처럼 빨갛게 양봉으로 내일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시장이 빠질 때는 빠짐없이 반드시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또 단기적인 시세가 또 강하게 올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꼭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을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